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외 정책 가운데 하나인 신남방 정책의 성과가 중국과 대만에 밀려 퇴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년간 신남방 정책의 경제적 성과와 개선 과제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정경연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 정책 특위 1차 회의에서 아세안 10개 국가의 연간 교역 규모를 2020년 2천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상호 인적 교류도 1,5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 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고 전경련은 전했습니다.